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담도암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병원 결과 전문의께서 암은 아니다. 약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암은 아닌데 이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더 문제는 지금 예배를 좀 방해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예배해 볼 때마다 약간의 조롱과 또 비웃음과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편 되시는 분 손잡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할 텐데 남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반주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분이 돌아오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알기에 이 고통 너머의 죽음도 우리가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귀한 권사님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갈등을 일으키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혈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정을 되살릴 수 있사오니 이 가정을 통하여 열합하는 가정들에게 도와주셔서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치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치유뿐만 아니라 이분이 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죄에서 벗어나 이제 죄짓던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